샘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내셔널의 주디스 콜린스 당수와 레버의 제신다 아던 당수는 이번 토요일 총선을 앞두고 오늘 저녁 마지막 TV 토론회로 정책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선거를 며칠 앞둔 상황에서 치열한 정책 비난과 비판, 그리고 심지어 인신공격 등 불티는 정치적 공방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던 당수는 부자세 도입을 배제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보수 세력들을 유도하고 있는 반면 내셔널은 레버 앤 그린 정부가 또 한 차례 집권하게 된다면 뉴질랜드의 미래는 참담해질 것이라고 유동표들의 마음을 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140만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지만 오늘 저녁 7시 TVNZ은 생방송으로 내셔널과 레버의 마지막 대결을 중계방송합니다. 그린당의 공동대표인 마라마 데이비스는 레버의 기후정책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규모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린당은 농업에서 배출되는 배출량을 줄일 계획과 자금을 확보했으므로 노동당이 제시하는 것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멀리 계획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린당이 정말로 필요하며 그린당은 기후변화의 도전적 규모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공동 지도자인 제임스 쇼는 기후변화와 생물의 다양성, 불평등 위기는 코비드-19 이전까지도 존재했다며 지금은 그린당이 이러한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린당이 다음 정부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클랜드는 지난 8월 2차 록다운 기간 동안 하루 200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구직자들의 구직 활동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조사한 오클랜드 시위의 경제팀은 그 한 달 동안 오클랜드에서 사라진 일자리는 총 4,205개이며 이는 전국 실업자의 60%에 해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데이비드 노먼 수석 경제학자에 따르면 현재 오클랜드의 일자리 감소는 하루 평균 100개이며 이는 경보 3단계에서 예상되는 하루 250개의 일자리 감소보다는 적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한편 트레이드미 웹사이트에 올려진 오클랜드의 일자리 수는 이번 3, 4분기에 많이 감소했습니다. 트레이드미에 따르면 고객 서비스와 사무 관리직 일자리가 절반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자는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내일 타스마니아를 건너는 첫 항공기가 뉴질랜드를 떠나면서 약 200명 정도의 승객들이 호주로 향하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지난 3월부터 국경이 통제되면서 일반 승객들의 여행이 거의 불가능했지만 최근 뉴질랜드와 호주 간의 협의가 상당히 진척되면서 호주의 몇몇 주에 대해 뉴질랜드 사람들의 여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시드니 공항의 컬버트 대표는 승객들을 실은 항공기 도착에 큰 기대가 된다고 말하며 첫 비행기로 도착하는 약 200명의 승객들을 몹시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내일은 모두 4편의 항공기가 시드니로 향할 예정이며 이들 항공기는 오클랜드에서 3개의 항공편 그리고 크라이스트처치에서의 1개의 항공편이 있습니다. 호주에 오픈된 3개의 주는 뉴사우스웨일스와 ACT, 노던 테리토리이며 이 도시들은 내일부터 뉴질랜드 사람들의 여행을 격리 없이 받아들입니다. 다만 이 여행객들이 뉴질랜드로 귀국할 때는 2주간의 격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오클랜드 시내 중심지의 비즈니스 협회는 오클랜드 카운실이 CBD 근무지로 직원들을 출근하게 하지 않고 있으며 지역사회 활성화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비즈니스 협회는 정부에서도 공공기관들의 직원들을 근무지로 출근시키도록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클랜드 카운실은 이에 따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더구나 자택근무 환경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데다가 시내 중심의 도로공사와 더 복잡한 도로 상황으로 시민들이 도심으로 나오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아던 총리는 지난 6월 8일 모든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사무실로 나오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아직까지 카운실은 비협조적으로 도심지의 카페와 식당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 기준의 환율은 763원 68전, 한국에서 보낼 때 771원 31전, 한국에서 받을 때 756원 5전입니다.